관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겨서 질문을 받으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 가운데, 거고요. 예, 네. 분이 제일 먼저 드셨어요. 네. 제가 정가운데 봤어요, 계신 저 자리죠. 거고요. 네. 질문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인데요. 보통 헤어져 굿즈인 인센스를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제가 영화를 처음 봤을 때는 그 마지막 장면에서 결국은 재환이도 자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했구나라고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시 보니까 중간에 그 치매 걸린 어머니의 말씀이 너무 인상적인 거예요. 뭐 조심해, 저놈이 순해 보여도 사실은 정말 독한 놈이야,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럼 결국에 이 어머니가 보기에는 이 재규는 그 원래 천성이 워낙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런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 보시기에 또 그리고 장동건 배우께서 보시기에 그 재규라는 캐릭터는 워낙 그런 천성이 있었던 애가 그런 선택을 한 건지 아니면 뭐 자식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에 가까운지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답변 듣기 전에 양해를 먼저 부탁드리면 지금 동영상 레코딩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아직 영화를 보셔야 될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편하게 해주시되 그 답변은 어딘가에 업로드만 조금 지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편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재규의 변화가 어떻게 하면은 영화에서 개연성을 가질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쨌든 굉장히 재규란 인물은 큰 변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원작 소설은 그런 폭력적인 특히 약간의 그런 정신병적인 그런 것들이 유전되는 설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그런 대사들을 집어넣고요. 뭐, 혹시, 그러니까 뭔가 그 할머니가 여보할 때 보면은 아버지도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를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냥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밑밥이라고 표현을 조금. 그냥 좀 깔아놓은 거가 있었던 것 같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제 장동건 배우랑은 제가 위험한 관계 찍을 때 같이 있었거든요. 중국에서 한 오랫동안 몇 개월을 같이 있었는데, 우리 송중기 배우께서 얘기하는 정도로 정말 굉장히 화를 안 내는 사람이죠, 정말. 그래서 저도 처음에 같이 이제 대본 읽을 때, 그냥 정권 씨다, 이거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시작을 하면서 거기에 조금씩 더 덧붙인 거. 다 붙였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말하면 진짜 무섭다. 조심하세요. 방금 무서웠어요. 그렇죠. 저는 이제 재규를 이제 시나리오를 보고 이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또 영화를 찍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다 이제 본성, 타고난 천성과 본성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또 자식을 둘을 키워보니까 그렇고, 또 뭐, 사람을 봐도 같은 배에서 나오고 똑같은 거 먹이고 똑같은 거 가르쳐줘도 너무 다른 사람이고 성향도 다르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건 뭘까 하면 그건 정말 타고난 뭔가 천성과 본성이라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프로파일러 분들도 말씀하시지만 사이코패스라고 전부 연쇄살인범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어떤 본인이 살면서 하는 경험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본성이 이제 어느 순간에 나오느냐의 문제고 그걸 자기가 살아온 이성과 가치관 얼마나 컨트롤하고 할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재규는 그런 면에 있어서 처음에 이제 그렇게 존경을 받고 그런 것들을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던 사람이 이제 아들의 그런 사고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처음 아들과 대면해서 하는
하는 행위가 손찌검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이제 어떤 태도를 바꾸고 나서 마지막 식사에서 대화에서 이제 재환의 입장이 바뀌지 않으니까 피해자와 자기가 합의를 하게 해주겠다고 그동안 자기가 살던 신념, 가치관과 살아던 방식에 또 위배되는 딜을 하죠. 근데 그것도 먹히지가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형에게 욕을 하고 형의 멱살을 잡고 그것도 먹히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이제 그런 선택까지 이제 치닫게 되는데 그냥 저는 재규가 어떤 그런 본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노모의 그런 중간에 그런 대사가 힌트가 되기도 하고 또 이 사람은 어쨌든 자기가 무언가를 하던 자기의 어떤 방식이 하던 방식들이 이제 그것이 가로막혔을 때 그러니까 그 재규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해오던 방식이 더 이상 얻는 것에 이제 더 이상 무용지물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어떤 본성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재규의 마지막 얼굴이 정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 얼굴이잖아요. 현실 감각이 완벽하게 지금 떠나 있거나 아니면 완벽하게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어떤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는 재규 얼굴일지는 또 관객 여러분의 자 해석에 맡기겠습니다. 다음 질문 또 받아보겠습니다. 깜짝이야. 네, 많이 간드리면 제가 혼날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 계신 분께 드리겠습니다. 천만 관객을 기원해 주시는 네, 관객분이시네요. 제가 영화 10년 만에 보러 이 도서에 가져갔는데요. 딱 이유는 장동건 배우님하고 김희애 배우님이 주인공이라서 꼭 보고 싶어서 거의 10년 만에 봤습니다. 근데 영화를 선택할 때 왜 보통의 가족이지? 이제 성준 배우님이 얘기하셨는데 그 제목을 볼 때도 의아했어요. 근데 끝나고 가면서도 이거는 스페셜 패밀리인데 왜 노멀 패밀리라는지 근데 아 이유가 이렇게 부유하고 최상위층도 자녀의 고민이 있고 똑같이 힘든 면이 있구나 부족한 면이 있구나 나는 지금까지 자녀가 한 번도 맞선 안 부렸는데 가진 건 없지만 정말 행복하다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송중기 배우님도 상당히 감명 깊게 보셨다는데 제 생각에는 자녀가 있기 때문에 더 감명 깊게 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한 가지 뭐 제목은 그렇다 치고 이게 이제 성공하려면 그 영화가 갖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그 대사가 있어서 발이 입술로도 나고 퍼져들거든요. 그래서 아, 이 대사는 이 영화를 보신 분은 꼭 기억하고 가고 싶고 또 지인들 만나면 이 대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서 이 영화가 홍보해줬으면 좋겠다는 어떤 시그니처 같은 어떤 그 대사 한마디가 딱 있어야 되거든요. 너나 잘하세요 뭐 그런 말이 있듯이 어떤 상징적인 대사가 있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좀 교육을 좀 시켜주고 하시면 아주 홍보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빼고 한 네. 가지 네. 너무 안만 보시는데 이 구석에도 사람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와, 알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요. 일단 저기 가시기 전에 선생님 명함 한 장만 주고 가시면 저희가 저기 저희 홍보팀이 명예대사로 임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SBS에서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동건 씨 약속 지켜서 왔습니다. 어떤 대사를 꼽을 수 있을까요? 네.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재환이 하는 네. 네 선생님 말씀이 너무 맞는 게 그런 딱 메리에 남는 대사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많이 먹었다 아이가 뭐 이런 것처럼 형의 대표적 저는 형의 그 대사도 너무 인상 깊었던 신이라서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희애 선배님 그 네, 거울 보라는 그 네, 그쪽이 뭐였죠? 식사하다가 가족들 대화하는데 왜 껴 뭐 하는 대사가 있었잖아요. 네, 네. 빠져라고 했나. 네. 근데 이제 영화의 어떤 메시지나 주제와 관련돼서는 사실 연경이 그런 대사들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인간의 어떤 뭐 자식이 제 마음대로 되면 사람들이 교회와 저를 왜 다니겠어요. 이런 대사나 우리는 당신 우리 좋은 일 많이 했잖아. 우리 좋은 일 많이 했잖아. 어린아이를 많이 살렸잖아.
우리 한 번쯤은 이래도 돼. 뭐 이런 것들, 이런 대사들이, 뭐 이 영화를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어떤 지점들에 있는 대사들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저는 언뜻 그거 생각나네요. 그 구치소에 재환이 가해자를 만나러 갔을 때 이 영화의 모든 복선 같은 한마디를 하죠. 자식 앞에선 다 약해지게 돼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보통의 가족의 부재가 아닐까. 자식 앞에선 다 약해지게 돼 있습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홍보 명예부장님 만나뵈서 반가웠습니다. 네, 다음 질문도 받아볼게요. 제가 방금 말씀하신 너무 영감을 얻어서 이쪽 사이드에 계신 관객분께 마이크를 드려야겠습니다. 저쪽에 손 번쩍 드신 네, 흰색 옷 입은 관객분께 마이크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너무 영화 재밌게 봤고요. 그리고 저는 질문이 장동건 배우님한테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조금 급발진이라고 느꼈거든요, 중간에. 근데 이건 다 개인의 그 받아들임에 따라서 다르겠고, 그래서 특히나 더 연기를 하심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배우님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각자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 중에 사랑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싸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삶을 살아오면서. 근데 그런 측면에서 그 이번에 배우님이 연기하신 재규의 캐릭터가 이렇게 델리켓한 그런 감정을 좀 보여주고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내야 하는 그런 막중한 임무를 또 다른 캐릭터에 비해 더 있었을 것 같다고 저는 느꼈는데 특히 이 임무를 그 연기하심에 따라 연기의 난이도는 어땠는지 그리고 특히 뭐 공감하거나 공감할 수 없었던 부분은 좀 솔직하게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마지막은 사실 급발진이죠. 재규 자체가 급발진을 한 거니까 뭐 계획적이었던 행위는 절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차 안에서 망연자실하게 있을 때 앞에 형이 보였을 것이고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어떤 선택이었죠. 근데 그랬던 것이고 사실 저는 이제 재규뿐만이 아니라 이 네 명의 어떤 모습, 네 명의 어떤 캐릭터가 어떤 제가 볼 때는 그냥 한 사람 안에 있는 모든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이 네 명이 한 명 같은. 근데 그것을 그런 어떤 그 양면성의 다면성을 하나씩 담당하고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시나리오를 처음 읽었을 때 이상하게 이 재규라는 사람이 저는 어떤 사람인지 알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뭔가 그렇게 명예롭고 존경받고 싶어하는 사람이지만 내면의 어떤 그런 그 약간의 비겁함과 찌질함 같은 것도 있고 뭐 가족의 어떤 원성을 들으면서 또 자기가 지키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고 근데 그 지키고 싶어하는 것이 과연 자기의 신념인지 아니면 그 본인을 위한 선택인 건지 그 여러 가지 생각할 지점이 좀 많은 캐릭터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 뭐 재규 역할을 처음에 할 때는 제가 이제 기존에 했던 역할들이 사실 이런 그 좀 지금 보면 이렇게 주변에 있을 법한 어떤 현실적인 캐릭터인데 제가 이런 역할을 내가 거의 안 해봤구나라는 걸 제가 오히려 이 시나리오를 읽고 깨닫게 됐어요. 뭐 항상 뭐 좀 비현실적인 캐릭터들을 많이 했죠. 뭐 과한 분장을 하거나 사후 분장을 해야 된다거나 뭐 킬러 역할을 하거나 정말 전쟁터 속에서 동생을 구하는 역할을 뭐 깡패 역할 뭐 그래서 사실 이런 그냥 우리가 흔히 살아가면서 볼 수 있는 어떤 사람의 캐릭터를 내가 해본 적이 거의 없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그런 것이 이제 걱정도 됐지만 뭔가 기존에는 어떤 연기를 할 때 뭔가 이렇게 외부에 있는 걸 상상을 해서 끌어서 와서 저한테 덧붙여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캐릭터들이었다면 이번에는 제 안에 있는 것 중에서 꺼내서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캐릭터일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감독님이 이제 그런 걸 제일 잘하시는 우리나라에서 허준호 감독님께서 이걸 이제 하신다고 하니까 처음 작업할 때 되게 설레이고
좀 재미있는 작업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질문과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다음 질문을 받지 못할 것 같아요. 짧은 질문 있으신 한 번 더 받을까요? 짧은 질문이세요? 네, 앞에 맨 앞에 관계자분께 마이크 드립니다. 아,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처음부터 계속 결말이 어떻게 날지 계속 궁금하다가 이제 이게 결말이 이렇게 나는 거 보면서 좀 생각지 못했던 결말이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송중기 배우님도 보시는 입장에서 처음에 어떤 결말을 기대하셨었는지 약간 궁금합니다. 아니 뭐 어려웠다기보다 제가 느끼는 거는 제가 방 한숨을 쉰 이유가 다시 한번 느꼈어요. 오늘 저는 또 뭐 감독님, 형님 옆에서 후배 입장에서 아, 확실히 영화가 좋으니까 관객분들의 질문의 퀄리티가 너무 좋구나. 저도 앞으로 좋은 영화 만들려고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고, 아무튼 기대 결말 솔직히 말하면 예측이 안 됐었어요. 안 됐었고, 그리고 예측하기가 쉽지 않았던 이유는 진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랜만에 영화를 보면서 뭔가 계속 피드백이 됐던 것 같아요. 저랑 대입시켰다가 영화를 보다가 나랑 어떨까? 에이, 그래도 잘못했으면 바로 자수시켜야지. 무슨 소리야? 하다가 전 아직 얘기가 돌밖에 안 나서 여기 인생 선배님들 많이 계신데 아, 내가 아직 깐난 애기라서 내가 아직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구나. 진짜 애가 크면 또 아닐까? 또 생각이 바뀔까? 내 애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부모 마음이 어떨까? 저도 그 제 인생에 지금 39의 송중기라는 사람이 지금 그 중간에 있는 입장이라서 그런 마음처럼 저도 예상이 안 가서 제 그 미래가 그만큼 영화도 결말이 예상이 안 갔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부모 자식에 관한 얘기를 다루는 영화라서 그런지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결말이 예상도 안 되고, 그리고 그래서 좋은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각자만의 생각에 각자만의 결론을 지을 수 있는 영화고, 야 넌 어떻게 생각해?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붙기지 마, 막 이렇게 하면서 싸우는 건 아니고 이렇게 토론을 할 수 있는 영화니까 참 그런 의미에서 좋은 영화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래서 관객 입장에서 그리고 또 영화계 후배 입장에서 정말 오랜만에 와 질투난다 저 역할, 저 영화 이런 영화를 한 편 본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떻게 감흥을 가져가시든 그 마지막 장면이 올해 한국 영화뿐만 아니라 한국 영화 전체에서 봐도 정말 인상적이고 문제적이고 좋은 의미로 논쟁적인 결말이라는 데 다들 동의하실 것 같아요. 그로부터 자신의 생각을 대입하고 또 여러분들과 의견 나누시는 계기가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으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관객 여러분께 끝인사 한 말씀 해주시고 저희 자리 마무리할까요? 감독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늦게까지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고요. 고맙습니다. 영화 혹시라도 재밌게 보셨으면은 지금 극장가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많은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송중기 배우분도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는 것 같고 주변에 이 영화에 대한 어떤 좋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또 관객의 한 명으로서 동료의 한 명으로서 오늘 이렇게 함께 했는데요. 저는 좋은 영화를 본 것만도 저에게는 또 하나의 그 배우로서의 큰 배움의 자리였는데 오늘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확실히 작품이 좋으니까 관객분들의 피드백이 질문이 여러 가지가 굉장히 내용이 너무 좋구나. 아, 앞으로 나도 제 작품을 할 때 더욱더 좋은 영화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나의 또 깨달음을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까지 자리 지켜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주변에 보통의 가족도 소개해 주시면 네, 정말
마음 깊숙이 더욱더 감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신 여러분, 좋은 질문들 많이 해주시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또 특히 우리 또 송준기 후배 배우가 옆에 있어서 저도 좀 편하게 좀 더 얘기를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요즘 그냥 한국 뭐 영화가 뭐 늘 위기였지만 요즘 특히 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보다 이제 좀 어떤 한국 영화 어떤 영화의 다양성 측면에서의 어떤 화두가 많이 요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영화가 좀 성공을 거둔다면 어떤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좀 기여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그런 것들이 또 늘 뭐 사이다 영화들 이외에 이런 좀 생각할 여지가 있는 영화들이 조금 더 많이 제작되어질 수 있는 환경이 또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로 또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영화로 보답하는 것들이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이 영화가 뭐 제가 출연해서 뿐만이 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도 그런 측면에서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또 실제로 또 뭐 그런 생각을 하는 많은 영화인들이 또 영화를 응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응원해 주시고 힘을 보태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너무 감사드리고 또 좋은 시간에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조금만 더 평행하셨게 많은 성원과 입성 부탁드립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